아니 올림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배송하러 왔습니다. 배송하신다고? 네. 저는 지금까지 배송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응.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제 경윤님이라던가 이렇게 훈수를 좀 줬더니 절대 조바심 내지 마라. 10시, 11시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좀 하세요. 그리고 계단 같은데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. 안 뛰면 시간이 안 줄던데요? 아니 아니요. 지금 이런 시간을 줄이면 돼요.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 했으면 안 쏟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저기까지 갔다니까요 이미? 맞죠? 오케이. 자 따라해보세요. 슬로우 슬로우 퀵 퀵. 예? 천천히 뛰지 말고 어디 다치면 안 되니까. 자만하지 마시고. 아셨어요? 벨라님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하러 왔습니다. 불안한데? 그래도 지금 한 1년 넘게 촬영한 짬밥이 있는데. 그래서 팀장이 저 뭐 하면 되나요? 팀장님 저 뭐 하면 되냐니까요? 다 했다고요? 소분 끝! 와 손도 안 대고 소분 끝났어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찍어주신다고는 하지만 좋게 얘기를 해주시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오늘 그런 거 없이 정말 가감 없이 진짜 얼마나 힘든지 다 대부분 별로 안 힘들다 그러거든요? 따라다니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오늘 어떤지 제가 한번 해보고 진짜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앞에 번호 네. 0123 너무 느린데? 너무 느린데? 야 경윤아 한 수 보여줘. 경윤이 잠깐만요. 이거 정리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이거 올리님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. 아니 아니 할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? 몰라요. 저 오늘 배송 처음이에요. 이게 앞으로 봐야 돼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쭤봐.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영상을 봐서는 모른다 해봐야 안다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.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. 빡대가리라 그런가? 경윤님 네네.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네. 올리님이 네. 경윤님 배송하시는 거에 대해서 훈수를 두던데. 아 네.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아 굉장히 X 같았어요. 그쵸? 올리님 화이팅! 올리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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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소분은 끝났고 제가 이거는 진짜 누구도 반박 못할 쿠팡의 장점. 그러니까 쿠팡의 장점보다는 쿠팡 캠프의 장점을 보여드릴게요. 가시죠. 짜잔! 가격을 한번 보여주시죠. 포카리 스웨트 뭐 이런 게 다 400원이고 와 밑에는 300원짜리도 있어요. 저는 제가 사겠습니다. 팀원분 총 몇 분이죠? 지민님 아, 예, 어떻게 저 잘 할 수 있을까요? 네 잘 할 수 있습니다. 팀장님이 뭘 안 알려주세요.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원래. 그냥 하시면 돼요. 원래 알려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? 네,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저 오늘 잘 할 수 있을까요? 저번처럼 그 천천히 슬로우 그때 한마처럼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... 잘 할 겁니다 가서. 이렇게 말을 더듬으시는 거죠? 아 그랬어요? 꿀팁 좀 하나 주세요. 배송 꿀팁. 아 꿀팁이요? 무조건 적재예요. 적재만 잘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. 초보자건 고수든 적재만 잘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요 진짜. 경윤님 네. 저 오늘 배송하는데 네. 어떨 것 같아요? 잘할 것 같아요? 올리님 네. 오늘 네. 이제 처음 배송을 하시는 건데 진짜 속마음, 소감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일단은 배송을 할 계획은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벨라님께 별로 감사드리진 않고요. 순서대 두 번째가 올리님 이거 어느 정도 주소나 이런 거는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거죠? 그 팀장님이 마지막에 배송할 건 그냥 넣어놓으라 그러던데요? 팀장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예, 이게 딱 주소. 예. 끝! 쓰러질 것 같은데요? 여러분 상차가 다 끝났습니다. 270개. 오늘부터 이 차는 제 겁니다. 올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HR 마이니 무릎을 위해 끼고 있습니다. 이거 안에다 해야 되겠는데. 적응 안 되네요. 차 안에서 남자 다리를 본다는 게. 차 안에서 여자 다리는 많이 보셨나 봐요.
왠지 오늘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긴 하네요. 자, 그럼 첫 배송지. 근데 올리님, 네. 어플 사용하실 줄 아는 거죠? 어플 랩이는 안 되잖아요. 모르네. 랩이 돼요 이거? 랩이 연동되잖아요. 첫 배송지 클릭하시고 그 해당 주소 더 상세 클릭. 그럼 길찾기 있죠? 아, 진짜 있네. 네. 길찾기. 네. 뭐 누르시면 오, 자, 출발합니다. 출발. 아, 이거 뭐 쿠팡 아부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 어플이 진짜 좋긴 하네요. 네, 그래서 하는 거니까 뭐 쿠팡에서 저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. 잠깐만요. 아니, 제 거니까. 여러분,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택배를 안 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뭐라 그럴까 지식 정도가 똑같습니다. 제가 아무리 많은 분들을 촬영하고 했다고 해도 배우면서 혹은 또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마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몰랐어요. 저는 적재부터 힘이 좀 축축 빠지네요. 나만 그런가. 이제 첫 배송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사님 오늘 몇 시쯤 끝날 것 같으세요? 솔직히 말씀드릴까요? 이렇게 가면 이슈예요. 아니, 아직 뭐 배송하지도 않았는데요? 네, 이슈예요. 경찰병원 몇 가구 몇 건인가요? 두 개. 프레시백 하나. 경찰병원 거는 요 앞에. 요 앞에. 꺼내놨었는데? 어? 꺼내놨었는데 어디 갔지?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별관. 어디가 별관이야. 그 주소에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. 경동본관 안쪽 일대 별관 앞 출입이 불가할 경우 출입문 지문인식기 밑에 놓고 가래요. 별관이 여긴가? 건물팁. 여기 건물팁이 있거든요. 네. 강제실에 이야기하라는데. 강제실은 들어가. 물어봐야겠다. 들어가.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. 그죠? 아, 그렇죠. 택배기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. 운동 완료. 자, 하나 배달하는데 많이 걸렸어요. 오래 걸린 건 아니고 한 7분 정도.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. 근데 이게 뭐라고 하나 배송했는데 되게 뿌듯하네요. 고객님들의 택배를 안전하고 깔끔하게 배송해드립니다. 하지 말라고요. 네. 됐어. 느낌이 좋은데요? 벌써 두 건이나 배송했습니다. 15분? 밖에 안 걸렸어요. 잠깐만, 10분이라 치고 두 개 배송하는데 10분. 60분 12개밖에 안 되네요. 두 번째 배송지 아파트입니다. 와, 여러분,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장단점을 뭐 알려주고 뭐 이랬잖아요. 정신이 너무 없어. 105동. 101동 어딨지? 4. 이건 이슈입니다, 확실히. 와, 이거 어떻게 해요, 진짜로? 왜 다 102동이야? 101동. 이게 12개가 아니었어요. 그쵸, 올리님. 어플 잘못 보셨죠? 네. 와, 진짜. 님 방금 출입문 타택배사분이 기사님 열어주셨잖아요. 네. 고맙습니다. 와, 이거 어떻게 이거 막 제가 옆에서 말 걸고 하잖아요. 네. 이거 어떻게 말하면서 하지? 와,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. 적응하실 거예요. 올리님. 네. 이거 아까 문 열어주셨던 기사님. 네. 감사합니다. 아니, 배송권이거든요. 네. 저희가 겹칠까봐 17층 좀 눌러주시겠어요? 네? 17층. 아까 기사님 거 저희가 배송해드리는 거예요. 돈 달라고 해야죠. 돈 달라고 하라고요? 다른 택배 기사님들이랑 겹칠 때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배송을 하면 수월해지거든요. 진짜 괜찮아요? 말 좀 걸지 마요. 벌써 땀나요? 집에 가고 싶어요. 지금 몇 개 배달했어요?
아, 엘베가 20층에 있습니다. 오늘 엘베 분이 별로 따라주질 않네요. 이사님 맨 지금 10년 네. 넘으셨죠, 형님? 네네. 맨 처음 하실 때 저 같지 않으셨어요? 저도 그랬어요. 처음에. 그죠? 네. 저 이상한 거 아니죠? 어, 아니에요. 근데 이슈라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. 아니, 어떡하지? 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최 팀장님한테는 살짝 얘기해놨어요. 아, 진짜 오늘 네. 무조건 이슈라 네, 무조건 이슈라고. 동순 교육을 제가 하고 왔다면 좀 더 나았겠죠? 울리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그냥 이슈. 그냥 이슈. 그래서 처음 투입하시면 이 동순 교육을 꼭 하셔야 돼요. 와, 진짜 이거 안 네, 하고 오면 네. 진짜 멘붕일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카풀 하시는 분들 경력자라고 하시지만 또 퀵풀과는 또 틀려요. 그리고 또 뭐 일반 택배 하셨던 분들도 또 틀리고. 그 배송 고수님들 촬영할 때 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. 6시간 동안 50개 배송했다. 저희 안 믿었거든요. 어떻게 6시간에 50개밖에 배송을 못하냐 속으로 생각을 했죠. 내가 오늘 그러겠네. 조졌다.